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쉽게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왜 이 키워드 준비하셨죠? 개그맨 이제 박명수 씨가 직업 무슨 일에 그리고 4대 보험대 이런 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한 그 4대 보험이 실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마지막이 고용보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실제 근로자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일을 할 때 조금씩 떼고 내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또 구직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바로 이 고용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이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죠. 근데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당이 참 공교롭게도 한 목소리로 이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강기정 정부수석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번 갖춰보자는 운을 뗐고요. 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 김용범 차관이 성벽을 보수할 타임인데 고용의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 구직급여인데 그거의 전제가 실은 또 고용보험이 있어야 또 신청이라든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 고용보험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도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번 여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법과 제도의 밖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이들을 법제도의 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같은 것들이 좀 개정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등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근데 전 국민 확대라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국민이 다 가입은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럼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은 이 고용보험에 애초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 일하는 분들, 여기에는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고 프리랜서도 포함이 되고 셀러리맨도 포함이 되는데 약 2,700만 명 정도 중에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00만 명 정도는 소외가 돼 있어요. 1,300만 명 정도만 가입이 돼 있고 근데 1,300만 명 중에서 한 300만 명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사립 학교 교직원분들에서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천만 명 정도는 실은 완전히 이 실업이라든가 고용 충격의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만 명 정도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소상공인 사장님 또 설렁탕집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왜 가입 안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영업자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뗄 돈이 많은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사업주와 이 고용인이 있다면 반반씩 내가지고 부담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가입한 비율은 0.38%? 2만 명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없다, 이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사각지대 분들을 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끌어올리자라는 이제 안이 처음 나오기는 한 건데 역시 가장 큰 건 이제 재원이겠죠. 재원이고 또 함의죠. 그러니까 어떤 영세사업장의 이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떼는데 고용보험료까지 또 떼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합의가 될 수가 있냐 없냐에 따른 문제인 것이고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고용보험료를 얼마에 책정해야 되니 디테일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당정청이 모두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것을 화두로 꺼냈다면 아마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입법화 과정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문제로도 여야가 재정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이 고용보험 전체 다 전국민 가입시키려면 이 차원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도 아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분명히 이제 21대가 시작이 되겠죠. 30일부터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순위에 이 안건이 오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개원을 하면 이 문제 좀 어떻게 논의가 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